원창목 전 원주시장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원창목 전 시장은 강원도가 저출산 고령화, 청년층의 탈강원화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원의 대도약을 위해 도지사 출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. 원 전 시장은 원주 기업도시를 완성한 경험으로 춘천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, 강릉의 관광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강원관광청 설립과 강원도청의 강원도 시군지원청 전환을 공약했습니다.